무속인도 사람이다 올마이티 TV 많이 시청해 주시고 제가 오늘 이렇게 이 방송을 찍게 돼서 아주 영광입니다. 이번에는 그 사주를 좀 드려볼게요. 네. 그 사주를 보고 좀 느껴지는 점이라든지 좀 어떤지 좀 여쭤볼게요. 자, 이분은 이제 1970년생이고요. 그리고 4월 18일생이세요. 네, 온 국민이 충격에 휩싸인 휴일이었습니다. 모든 범행을 자신이 저질렀다고 자백했습니다. 저기 이 사람이 개띠의 사월생이면 일단 사주 자체가 이 우리 같은 제자의 사주예요. 일단 그래서 눈매를 보면은 눈매가 조금 제 눈하고 비슷하다고 보면 돼. 그냥 뭔가 확 그윽하면서 나는 살기를 갈무리를 했지만 왜 공부를 하면서 이 사람은 그 갈무리를 못해서 그래서 음흉한 눈빛이 있을 거야.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여자 쪽으로 조금 저기가 있어. 콤플렉스. 그래서 이 사람은 아마 불우한 삶을 살았을 거예요. 아마 어렸을 때서부터 집을 뛰쳐나갔다거나 뭐 17, 16 이때서부터 바람이 불어야 돼. 신의 바람이기 때문에. 그래서 집을 뛰쳐나와서 아마 그때서부터 방황이 시작되는데 원래 본성은 착해. 말도 없고. 그리고 왜소해. 체격도 아마. 왜소해요? 그 사람이? 네, 외수하고 이 사람이 아마 교도소를 왔다 갔다 전전을 할 사주야 원래는. 그러다가 지금은 내가 봤을 때는 이 사람이 죽지 않았으면 지금 교도소에 있죠. 어떻게 왜 사주 자체가 이 사람은 뭐 이 국내에 일단 없어. 내가 볼 때는 안 보이니까. 그러니까 이 사람은 나이로 봐서는 뭐 군대 갈 나이도 아니고 해외 쪽이나 아니면은 하늘나라나 아니면 어딘가 갇혀 있다라는 것이지. 이 사회에는 없다. 사회에 없기 때문에 아마 그 눈빛을 보니까 이 사람은 사람을 죽일 수 있는 눈빛이에요. 사주를 떠나서. 그래서 이 사람은 사람을 죽여도 그것을 즐겨. 그게 또 왜 어떻게 느껴지세요? 그냥 그건 이제 기운. 그 사람이 아까 이제 우리 피디님이 저한테 이렇게 물어봤을 때 피디님이 그 사람 생각을 하고 있었을 거 아니에요. 그러면 나는 이제 우리 피디님 머릿속에 있는 것을 스캔을 하면서 그 사람 것을 땡겨보는 거지. 그렇게 해서 우리가 점을 보는 건데 나는 이 사회에는 없는 것 같고 아무튼 이제 갇혀있다. 조그마한 방에 이렇게. 그래서 영원히 죽지 않으면 갇혀있는 사주예요. 이런 사람들은. 본인이 그냥 아는 형님이에요? 모르잖아. 근데 뭐 지인이라고 그래요. 모르는 사람 뭐 아무거나 하나 갖고 와갖고 나한테 물어보려고 넣었거 지금은. 어떻게 하셨어요? 아따 무릎팍도사 아니요. 무릎팍. 안 끼도 전에 우리는 왜 하는지 모르면 돈 점사비 돌려준다고 하잖아요. 방금 그럼 제가 이렇게 이번 사주를 이렇게 드릴 때 선생님은 제가 이렇게 생각을 하면 말했잖아요. 그거를 딱 그때로 딱 캐치를 하죠. 왜 그러냐면 우리가 점사를 볼 때 앞날 과거 이렇게 보는 이유가 우리 피디님이 여기를 왔을 때 그 사주를 때 이 사람에 대해서 뭐가 궁금하다. 이 사람이 오늘 넣었을 때 맞히냐 못 맞히냐 그걸 실험을 하기 위해서 머릿속은 생각을 하고 있었을 거 아니야. 그 생각을 일단 읽어버려 우리는. 이번 사주는 사실 그 아실 거예요. 사람을 많이 좀 죽이시는 분이시고 유영철. 유영철을 안 줘. 그 뭐야 내 시대 사람인데 유영철이 한 여러 죽였을 걸로 한 자세히는 모르지만 한 뭐 일곱 여덟 명 이상 죽였을 걸로 아마. 그렇죠. 한 열 몇 명 죽였나? 근데 그놈은 죽이는 것이 이 변태적인 성격이잖아요. 눈빛이. 그러니까 죽이는 것을 사람으로 생각을 안 해요. 그래서 걔는 아마 죽였을 때도 때려서 죽였을 거야. 아마 망치 같은 거. 나 그놈 얼굴은 안 봤지만 뭐 이따가 뭐 이제 피디님 가고
한번 얼굴을 봐야겠네. 유영철 찍으면 뭐 요새 뭐 네이버 도사한테 찍으면 다 보여주잖아요.